양력이죠, 이거. 여자분이셨죠. 성별이 여자분이셨죠, 이분도. 아, 이 사람도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드시겠는데? 나도 몰라. 남자로도 봐주고 여자로도 봐주라고? 남자 여자 뭐 달라지는 거는 뭐 흐름만 달라지지 다른 건 뭐 굳이 달라지는 건 없어요. 제 병화 태양이에요. 태양. 태양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일단 밝은 모습으로 보여져요. 근데 이제 자수를 깔고 있어요. 자수는 물의 기운이거든요. 겉으로 볼 때는 되게 밝지만 내면적으로 뭔가 불안한 마음들을 항상 깔고 있는 사람이고요. 그리고 이 사람은 좀 재물보다 명예가 먼저 따라 들어오는 사주팔자예요. 명예적인 부분. 왜냐면 이제 정관 요렇게 이제 내 양옆을 싸고 있는 격이기 때문에 뭔가 사회생활을 하면 내가 누구보다 더 우월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일단 첫 번째로 많이 들고 이런 사주들은 자꾸 치고 올라가려는 그런 성향들이 강해. 그래서 좀 허세도 있을 수가 있고 이 사람도 이제 시간은 모르지만은 이 월주 기준으로도 이제 상관 식신상관 제가 뭐라 그랬죠? 이 사람도 이거 야불이요?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요거를 좀 할 줄 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. 이 사람도 근데 사주에 금이 없네. 금이 없으면은 결단력은 없을 수 있다. 그리고 도화 기운이 강해요. 자수랑 묘목을 깔았잖아요. 자오 묘유 중에 이제 자랑 묘목을 깔았다. 좀 시크한 면? 시크한 면이 좀 강할 수가 있어.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막 야리꾸리하게 막 좀 그렇게 생긴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고 이 자수가 뭔가 이렇게 쳐다봤는데 뭔가 좀 좀 새끼 있는 얼굴이 좀 강해요. 묘목이 좀 순수하고 애기 같고 요런 매력들이 있는 거고 자수는 좀 뭐라 말해야 될지 이거는 나 진짜 쉽게 말하면 새끼 남자면 묘한 매력이 있어요. 여자면은 좀 단정한다든지 아니면 남자면 좀 뭔가 묘한 매력이 있는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조용하고 뭔가 겸손해요. 근데 이제 마음속으로는 남들보다 돋보이고 싶은 생각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. 내면적으로 소심해요. 거의 맞아요? 이거 누구예요? 와 참 죄송합니다. 이거 여물이 잘 떴다. 죄송합니다. 아 이거 시험치러 올리면 나 욕먹어요. 야불이 잘 턴다 그랬는데 이거. 아니 말을 예쁘게 승화를 못 시켰어. 상관이 좀 사기성이 강해. 말을 너무 이쪽으로 잘해가지고 되게 잘 그거를 해요. 아 풍자님한테 이거 올리면 욕하는 거 아니죠? 금기운이 없는 사람들이 원래 결단력이 없어. 이 사람도 정이 많다고, 정이. 정이 많으신 분이에요.